예, 안녕하세요. 경기도 여주에서 유튜브 활동하고 있는 산꼬마라고 합니다. 네, 현재 여주로 귀촌하신 지 얼마나 되셨는지요? 제가 30대 중반에 돌 지나지 않은 아이를 데리고 왔으니까 한 지금 17년, 18년 정도 됐네요. 수많은 귀촌지 중 여주를 선택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뭘까요? 제가 원래 제 고향이 전라북도 무주인데요. 그 무주로 갈까 아니면 중간에 대전으로 갈까, 경기도권으로 갈까, 이렇게 세 가지를 망설였는데, 그 양평을 처음에 가려고 했는데 양평이 땅값이 너무 비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양평 지나서 여주로 오다 보니까 여주가 양평에 그때 당시 땅값이 반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주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귀촌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기를 당하신 경험을 오늘 공유해 주시고자 출연을 해 주셨는데요.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좀 창피한 이야기는 한데, 제가 경기도 여주에 와가지고 처음에 부동산을 알아보다 보니까 부동산에서 뭐 땅값을 너무 많이 이윤을 많이 남기고 저한테 넘기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상권 있는 건물만 사가지고 들어왔는데, 땅을 사서 집을 짓고 싶다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지인으로부터 집 짓기에 좋은 땅이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가봤는데 땅 옆에 보니까 포크레인으로 공사를 하고 있는 분이 있었어요. 집을 지려고. 그래서 그분이 갑자기 오시더니 어떻게 왔냐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아, 여기 땅이 나와가지고 땅 보러 왔다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갑자기 하는 얘기가 저한테 자기가 그 토지주로부터 토지 매매 위임을 받았다. 그래가지고 자기를 통해서만 그 토지를 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러냐고 알았다고 그랬는데, 뭐 땅이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럼 계약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그거 전에 먼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도 한 사람이 왔다 갔고 토요일 날도 이제 손님이 한번 오기로 했는데 되도록이면 좀 빨리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길래 아, 그래요? 그럼 저도 땅이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 그래갖고 집사람한테 빨리 설득을 해가지고 계약을 하자. 그래가지고 서둘러서 그 통장에 있던 돈을 조금 꺼내가지고 계약금을 20%나 지불을 했어요. 20%나. 이제 땅이 너무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꼭 이 땅을 내가 갖고 싶다, 이런 마음 때문에 20%를 지불을 하고 계약을 했는데, 이제 한 달 정도 지났나요? 당금 처리를 하기로 했는데, 그 사람이 자기 사무실에서 계약서를 쓰자고 그러더라고요. 뭐 잔금 처리도 사무실에서 하고. 그래가지고 그거는 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사람한테 내가 아는 법무사 사무실 가서 그 잔금 처리하고 명의 이전 서류를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날짜를 잡아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잔금을 준비해 가서 거기 법무사 사무실에서 만났어요. 만났는데 정작 와야 될 토지주가 오지 않아가지고, 토지주가 안 왔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물어보니까 토지주가 갑자기 일이 생겨가지고 못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토지주가 못 왔으니까 자기한테 돈을 전달을 해주면 자기가 돈도 전달해주고 명의 이전도 뭐 이렇게 서류도 다 깔끔하게 해주겠다,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그때 법무사 사무실 사무장님이 옆에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요건 아니다, 토지주가 직접 와야지 그 거래가 정확하게 성사가 되고 서류 이전도 깔끔하게 끝날 수 있다. 그래서 그때 법무사 사무실에서 헤어지고 집으로 와서 생각해 보니까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래갖고 전화를 해봤어요. 토지주가 왜 못 왔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토지주가 뭐 사정이 생겨가지고 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자기한테 돈을 보내주면 자기가 서류 이전까지 다 깔끔하게 해주겠다, 그리고 또 지금 원하는 사람도 있다,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저를 긴장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알았다, 그럼 토지주한테 내 계약금이 갔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느냐, 그랬더니 토지주한테 계약금을 다 20%를 다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통화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계약금 20% 중에 10%만 토지주한테 주고 10%는 자기가 경비 쓰고 그리고 자기한테 그 토지를 소개해 준 사람한테 소개비를 좀 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러냐고. 그런데 조금 의심이 돼서 그럼 토지주 전화번호를 좀 가르쳐 달라, 토지주하고 직접 통화를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토지주 전화번호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토지주가 하는 얘기가 자신은 토지 거래와 관련해 갖고 연락받은 적이 한 번도 없었고 그 사람이 그 제가 사고자 하는 땅에 면소재지에 건축 사무실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매매 위임 관련해 갖고 전혀 자격이 없는 사람이고 자기가 땅을 살라고 하다가 돈이 없어 가지고 땅을 못 산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돼서 사기를 당하게 됐습니다. 주인에게 돈을 직접 입금하는 게 맞는데 왜 그런 생각을 그 당시에 못 하셨는지요? 제가 부동산 지식이 좀 부족한 것도 있었고요. 그 사람이 제가 원하는 토지에 근처에 이제 그 면소재지에 건축 사무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믿었다고 해야 되나요?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현재 사기꾼에 대한 법적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진행상 좀 알려주세요. 뭐 제가 믿을 수 있는 상황이 그때 당시 아니었기 때문에 토지주한테 얘기를 해갖고 그래서 이 사람한테 제가 얘기를 했어요. 토지 계약이 성사가 되지 않으면 내가 계약금으로 준 20% 그걸 당신이 위약금을 낼 수 있느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아 자기는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그 돈만 토해내면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았다 그래갖고 그 이후에 토지주하고 계약이 성사된 다음에 이 사람하고 얘기하면서 그럼 당신 지금 뭐 위약금은 내가 바라지도 않으니까 내가 준 계약금으로 준 금액을 토해내라. 근데 처음에는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기다보니까 차일피일 미루더니 뭐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아 뭐 토지주하고 뭐 직접 거래를 했네 어쩌네 막 이러면서 자기는 돈을 돌려줄 수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법원에 가서 고소장을 냈고요. 이제 고소 과정에서 알아낸 건데요. 그 사람이 이제 그 계약 서류를 꾸밀 때 남의 도장을 갖다가 그 토지주 도장이 아니라 그냥 사무실에 있는 아무 도장이나 해갖고 찍었는데 그게 한자로 돼 있어갖고 제가 좀 그 제 이씨 김씨 박씨는 제가 잘 알고 있는데 나머지 성씨는 제가 잘 몰라가지고 그 뭐 서류를 살핀다고 살핀 와중에 이제 그런 실수가 있었나 봐요. 그래갖고 서류도 거짓으로 꾸몄고 뭐 그래가지고 이제 고소장이 접수가 돼서 제 건 말고 세 건이 같이 겹치면서 그 사람이 한 10개월 정도 깜빵살이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추후에 민사소송을 진행을 했고요. 그 지금 한 4년에서 5년 정도 지났는데 그 사람 명의로 돈이 없어가지고 제가 아직 어떻게 받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지금 막막하기만 합니다. 이런 사고를 예방하려면 어떤 걸 미리 체크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자기가 좀 똑똑하다고 막 서류 자기가 보고 자기가 판단하고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되도록이면 거래를 할 때 전문가 대동하에 이제 시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동산 거래를 해도 거래 소개비는 부동산에서 받고 법무사 사무실을 통해서 거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달구닥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제 거래를 하실 때는 전문가를 통해서 거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기를 당해서 땅을 샀지만 현재는 다행히 샀던 가격보다 시가가 더 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토지를 살 때만 해도 이제 거의 뭐 쓰레기장급의 토지였었는데 쓰레기도 치우고 성토도 하고 돈은 좀 들었는데 지금 현재 가격은 그때 가격보다 훨씬 많이 올랐습니다. 현재 은퇴를 준비하시려고 유튜브를 시작하셨는데요. 본인 채널 소개와 홍보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정년이 한 9년 정도 남았거든요. 9년 정도 남았는데 그때를 대비해서 지금 유튜브 시작을 했고요. 제 아이템은 이제 보통 제가 산 꼭대기에 걸어서 1시간 정도 걸리는 산 꼭대기에 이제 정원을 만들고 싶어가지고 지금 조금씩 해나가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저희 집이 거의 100년 가까이 된 집입니다. 그냥 아주 멋있게 잘 지어진 집은 아니고요. 옛날에 그냥 산에서 나무에다가 토닥토닥 해갖고 수수깡에다가 흙벽돌 해서 지은 집인데 나중에 사는 사람들이 이제 벽돌 같은 거 블록 있잖아요. 그런 걸로 해가지고 수리는 해놨는데 계속해서 고쳐서 살아야 될 것 같아갖고 그런 부분들을 시청자 여러분과 공유하는 채널이고요. 저의 채널 이름은 산꼬마 채널인데요. 구독과 좋아요 뭐 이런 거 댓글 이런 거 주시면 굉장히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귀농귀촌을 준비하면서 땅이나 집을 구입하는 우리 단신인들에게 당부 말씀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되도록이면 땅은 집에서 가까운 땅을 구하시고요. 그리고 집은 교통이 좋은데 전철이나 뭐 이런 데서 가까운 데면 더 좋고요. 그리고 도로 여건이 좋은 데를 구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면 집이나 땅값이 너무 비싸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건이 되는 한 좀 큰 땅 뭐 큰 집 이런 것이 필요가 없고요. 작은 땅 작은 집이라도 내 생활이 편한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금전적으로 너무 힘들다 그래서는 안 되겠다 이럴 경우에는요, 사람이 좋은 동네를 찾아가야 됩니다. 사람이 좋은 동네를 찾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집을 사지 마시고요, 월세나 전세 이런 걸로 해갖고 한 1년 정도 거주하면서 취미활동 같이 하면 대부분 이제 사람의 관계가 형성이 되거든요. 그때 이제 관계 형성된 분들을 통해서 땅이나 집을 구하시면 바람직한 경우가 생길 것 같습니다. 경기도 여주에 귀촌을 추천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아, 경기도 여주가요, 충청도, 경기도, 강원도 막 이렇게 접경지역이라 텃세가 없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경기도 여주로 오시면 굉장히 좋은 여건 속에서 귀촌이나 귀농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가격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저렴한 편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인터뷰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 행복한 일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도 이렇게 11만 유튜브께서 초대해 주셔가지고 굉장히 감사하고요. 좋은 기회가 돼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